아, 저렇게 해야지 남자는 용감한 자가. 야, 미친. 아니, 지금 얼굴 욕을 해. 지금 형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당시 형수님. 아, 그런 건 인생은 다 뻔한 거지. 사랑한다면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자. 사랑한다면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럼 이렇게 죽을 것처럼 사랑한 적이 있어요? 어, 당연하죠. 얼마나 만났어요? 3일. 아니, 처음에 누군가를 정말 이성적으로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 근데 너무 이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저는. 표현을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죠, 못 만나고. 그러는 사이에 그 친구는 딴 남자가 생겼던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서로 만나게 됐는데 왜 그때 표현을 안 했냐, 나한테. 너도 나 좋아했던 거 같았는데 왜 자기한테 남자답게 얘기를 못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서 그런 좀 트라우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죠. 그치. 네. 이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또 어렸을 적에 동엽이 형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분의 형은 진짜 최고죠. 옆집으로 이사를 막 가더라고요. 이야! 이것도 몰랐네. 나 그랬어. 옆집으로? 아, 진짜로요? 그 정도까지? 신동 옆집.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정말 옆집으로 난 거기서 가기가... 그때부터 저의 아 저렇게 해야지 남자는 용감한 자가. 야, 미친. 아니 지금 얼굴 욕을 해. 지금 형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당시 형수님. 아니. 짝이다. 야. 우와, 형 오빠. 너무... 오빠 되게 형, 잘 입어요. 난 그래서 동엽이 형 저한테 은인이고 내가 존경한 형인데 형 은인이라고 하면 네. 매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형은 야 사랑하면 그 여자 옆에 있어야지. 와, 멋있다. 와, 야. 오빠 이런 면이 있었어요? 와, 형. 야. 와. 아니, 형님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상하지.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했겠지 내가. 야. 그때. 그 누나가 우리 누나가 결혼해서 그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동네로 간 거지. 공교롭기도 하다 정말. 인생이 공교롭지.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아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저 친구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저는 그 집 앞에 가는 거예요. 매일 가서 아침에 그 기다리고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얘 진짜 겨울에 진짜. 저는 그 집으로 가요. 가서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되다 보면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자고 알람 만져놨다가 아침에 새벽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럼 또 여자분이 밤새 기다리는 여자는 집 앞에 기다렸죠. 근데 알겠다. 형이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전화 원석이 형 기다리고 신고당. 있었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 가라고! 그만큼 정말 내가 좋다면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뭐 서로 좋아졌다면 정말로 후회 없이 만나고 헤어져야 후회도 없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항상 미련이 남고 못해준 게 정말 미안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뭐 결혼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땐 그렇게 뭐 힘들고 집을 찾아가고 그러고 그 당시 때 동엽이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지를 알려면 갑자기 이사가? 얘들아 나 이사가 아니야 승원이 형 이상형 형의 이상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어떤 여자분에게 매력을 느껴요? 잠깐만 수정이 왜 웃어? 나는 여자의 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래?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현장에서 결혼 얘기 뭐 여자 얘기 남자 얘기 많이 하는데 저한테 어떤 남자가 스타일이냐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마음이 좋은 거 아니냐 첫 번째 아니야. 근데 오빠 뭐래? 몸매 좋은 여자. 갑자기 지금 이렇게 훈훈하게 훈훈하게 가다 갑자기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지 오빠는 여자 볼 때 어디 봐요? 뭐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나는 마음 봐 마음이 좋은 사람 아니지 몸매 먼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빠 몸매가 나쁜 거야 그지? 그다음에... 아니 나쁜 게 아니라 몸매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베이스로 마음은 깔려 있지. 아니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우리 그랬던 것 같아. 여자를 볼 때 어디를 봐? 뭐 남자를 볼 때 너는 어디에 첫 시선이 가? 그래서 나는 형은 그래서 몸매 아니
몸매를 좋은 여자를 보고 그 여자한테 사랑을 느끼진 않아. 그때 우리가 근데 사랑했던 여자들은 생각해 보니까 다 몸매가 좋아. 너 공교로운 거야. 아우 이 공교로운 거. 공교로워. 이상형이 이제 20대 때랑 아, 다 달라. 완전히 달라지지. 맞아. 외적인 걸 떠나서 박나래 좀 기다리고 있고 박나래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를 소개팅 하자 그랬잖아. 뭘 어떻게 해? 기다리고 있어요 나래 지금. 박나래 씨랑 한혜진 씨랑 나래가 형 되게 보고 싶어요. 맞아요. 나 나도 보고 싶어. 진짜요? 진짜요? 미팅 소개팅 한번 그러자. 그러자. 어! 뭐야? 야 어! 뵙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뵙고 싶어. 나는 있잖아 실검에 얘가 떠가지고 아 며칠 전에요. 네. 뭐 사고 난 줄 알고 야 이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송승헌하고 박나래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 거기서 또 이것도 뭐야? 아 그랬더니 방송에 나왔더라고. 근데 나래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로 뭐 팬이라고 하고 했지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분은. 그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후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래랑 몇 번, 술자리 하기로 하고 나서? 몇 번 전화는 했는데 나래가 안 나왔어. 타이밍이 안 맞았지? 아니 뭐 몰라 그냥 안 나왔어 그쵸. 뭐 밥 먹고 뭐 차였네 또 차였어. 그러니까 나래 씨 옆집으로 이사 갔어야죠 형. 집 앞에 가든지 또 주사를 가야 되는지 옆집으로 갔어야지 형님. 근데 내가 다 얘기해 너 나래야 승헌이 형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 근데 내일 좀 바쁠 것 같아서 이게. 우리 나래가 쉬운 애가 아니에요 오빠. 네, 아, 정말 죄송하다 좀 전해 줘. 저 바꿔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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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한다 잘한다.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제 앞에 가야 되는 거잖아.